지금부터 시그널 비전 DSP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솔루션은 DSP 보드가 탑재된 원거리 음성인식 전화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DSP 보드는 TI-674 시리즈를 이용해서 개발이 되었고 마이크는 4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4개가 빔포머 기능과 노이즈 스프레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외부 소리 입력 단자를 이용한 에코 캔슬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기는 현재 한 2-3m에서 컨퍼런스 콜이 가능한 무선 전화기입니다. 1.7기가 무선 전화기고 그리고 현재 이 스피커는 일단 데모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따로 빼어놨습니다. 이 모든 기능들이 실질적으로 이 전화기처럼 하나의 전화기 안에 DSP 보드와 전화기 모듈, 마이크, 스피커들이 다 하나로 탑재된 상태로 지금 현재 목업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전화기는 이 라인을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은 일반 전화기 라인입니다. 여기서부터 공급된 전화는 이 UART 선을 통해서 데이터뿐만 아니고 전원이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화기를 껐다 켜면 DSP 보드도 같이 껐다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은 마이크 라인입니다. 마이크 4개가 동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라인이고 그리고 이쪽 라인은 스피커 라인입니다. 무선 전화기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등록된 단어가 실시간으로 UART 라인을 통해서 DSP 보드에 있는 DB에 저장이 되게 되고 그 단어는 바로 원거리에서 음성인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원거리 가변의위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구현된 것입니다. DSP 보드 원거리 인식을 이용한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알라딘입니다. 알라딘. 말씀하세요. 이현우. 01045189436 전화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전화는 스피커폰을 통해서 대화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2m 떨어진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2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도 충분히 컨퍼런스 콜이 가능한 스피커폰입니다. 지금 현재 에코 캔슬 기능과 이 모든 기능들은 이 DSP에서 일부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더블 토크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가나 따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됐습니다. 어느 정도 더블 토크 기능도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외부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동작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외부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는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도 쉽게 전화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전화를 받으시면 됩니다. 알라딘 전화.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전화 끊겠습니다. 네. 알라딘. 예, 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전화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 로봇 청소기가 바로 밑에서 워킹 중에 있습니다. 약 소음은 60dB 정도 되고 있습니다. 60에서 62dB 정도 됩니다. 알라딘. 말씀하세요. 이현우. 01045189436 전화하겠습니다.